우선은 모든 장치들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DI 역할밖에 하지 않는 상태고요. 기타는 마틴, 존 메이어, OMJM이고 픽업은 골드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웃풋에서 이 톤 데크로 들어가서 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아포지 듀엣 2로 들어가서 로직을 거쳐서 모니터 스피커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루믹스 G7으로 녹화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우선은 그냥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기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 소리에 이 톤 데크 오른쪽 편에 인풋이 볼륨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12시 정도로 올려보고 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볼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 볼륨으로 들어가서 요 볼륨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라면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올렸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느낌이네요. 그죠? 이 볼륨은 보니까 이 부스트를 누르면 볼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꺼버리면 이 정도. 부스트를 눌러주면 오른쪽에 볼륨 요거 페나를 올려주면 조금 더 노브를 돌려주면 조금 더 소리가 커지네요. 약간의 피크가 뜨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멜로디 리듬을 치다가 갑자기 솔로 통기타가 해야 된다 그러면 부스트를 눌러서 그리고 좀 피크가 뜨면 여기 LED 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체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피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EQ를 한번 살펴볼까요? 볼륨 잠깐 올려놓고 일단 12시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확실히 EQ는 바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EQ의 네. 자, 그러면 로우를 한번 내려볼게요. 세팅을 해본다면 저는 요 정도? 컴프레서도 있는데요. 한번 쳐볼게요. 컴프레서가 없을 때 핑거링을 잠깐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컴프를 좀 올려보면 과도한 컴포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코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러스는 가운데 있네요. 자, 우선은 넣어주고요. 12시로 한번 올려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2. 조금 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이트를 좀 더 돌려서 1은 좀 덜 섞이는 느낌이고 2는 조금 공간감도 살짝 더 섞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럼 플랜저도 한번 가볼까요? 자, 플랜저가 없는 소리 먼저 해보면 플랜저를 넣어서 드럼으로 한번 가볼게요. 없는 소리. 벌써 걸려버렸어요.
약간 좀 핑거 느린 곡 발라드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노래에 맞춰서 그냥 약간 리버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을 적당히, 레벨 좀 적당히. 자, 없을 때. 한번 가볼까요? 딜레이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2. 끄고 한번 해볼까요? 키고 네, 그리고 페이저도 넣어서 리듬을 칠 때 로우 컷을 좀 해주면 좋다고도 들었어요. 여전히 부스트를 키면 확실히 볼륨이 많이 커집니다. 조금 더 조정을 하고